저는 진실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이사를 평균적으로 2년마다 했고요. 월세도 살아보고 전세도 살아본 사람입니다. 서대문구,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에 살아봤습니다. 저는 오뎅 먹는 쇼하는 정치인들, 썩은 물, 꾸정물 정치인들과는 달리 저는 서민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통장 잔고가 역대급으로 적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시민 다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4.15 선거는 100% 부정선거이고 원천 무효입니다. 사전선거 QR코드로 해킹으로 180석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저는 차이나 게이트 때부터 그 DC 인사이드 무한 갤러리를 봤었고요. 블랙 시위 게시글이 오갔을 때 댓글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화이트 색깔로 할 것이냐 블랙으로 할 것이냐 그런 대화도 있었는데, 제가 화이트 블랙 같이 하는 거는 그 일루미나티 체크보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한 색깔만 해야 된다고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중공 뒤에 딥스테이트가 있고 빌 게이츠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그 당시부터 언급을 해서 그 DC 우한 갤러리에서 좀 오히려 몰매를 당하고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4.15는 100% 부정선거이고, 지금 서울시 시장 보궐선거와 또 내년 대선이 있는데요. 사전선거가 없어지지 않고 QR코드, 바코드 없어지지 않고 또한 수개표로 가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뽑는 혹은 대표가 절대로 당선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수개표로 돌아가야 됩니다. 현재 한국 정치는 중국의 속국 만들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지금 국회에서 350건 정도의 악법, 전체주의법, 사회주의법, 공산주의법이 입법되고 있습니다. 조선족 알바생들이 우리의 언론에 댓글을 달아 여론을 선동하고 있고요. 주요 언론들은 다 써갖고 모든 언론 다 잡혀 있습니다. 부정선거 당시에 제대로 말하는 언론은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영 기자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은 현재 유튜브밖에 없고, 이마저도 국회에서 유튜브 탄압하기 위해서 매일 법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프레임하고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 뒤에는 중국이 있으며 중국 공산당 뒤에는 딥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뽑는 사람이 시장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언론이 바뀌어야 하고요. 수개표로 가야 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는 더 붉은 당, 빨갱이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악법 다 철폐하고 무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나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 자원봉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뇌물, 부정부패 다 척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대로 두면 베네수엘라, 그리스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장 선거, 그리고 내년 대선, 자유민주주의 쪽에서 안 나오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심합니다. 저는 사형제도도 살리고 정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고 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진실을 알게 되고 이 진실을 계속해서 알려나가면서,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목소리들이 전혀 들리지 않고 언론에 중계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심정을 잘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실은 이길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한 명 더, 우리 주변에 한 명씩 진실을 더 알게 되도록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서로가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합니다. 이제는 다른 서울이 될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다른 내일을 만날 수, 만들 수 있습니다. 장.
장황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대한민국 우리 같이 만들어냅시다. 2021 나도 시장 후보다. 나도 시장 후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cleanvoting.kr에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